네, 시장이 힘들 때도 버텨줬던 섹터 내에서 방산 섹터 과연 또 시장 반등 이후 그리고 시장이 힘들 때 여전히 또그 대안이 될수 있을지 방산 인사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방산 기업들 최근에 뭐 수주에 대한 이슈도 많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나 반면에 기술 유출 걱정과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방사 기술 빼각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티템퍼링이라는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단독 취재한 내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용어가 좀 생소해요. 네. 안티템퍼링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안티템퍼링은 무기체계 기술 보호 기법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에서는 벌써 일찌감치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안티템퍼링이 적용된다고 하면요, 무기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탈취를 할수 없게 됩니다. 연구진이 기술을 빼내기 위해 무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이나 역설계를 하는 순간에 안티템퍼링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핵심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를 망가뜨립니다. 시스템이 무기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기술 유출을 막아내는 것인데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즉 ADD가 방산업체 대상의 안티템퍼링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을 공고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들은 안티템퍼링이 수년 안에 사용이 될 텐데 수출용 미사일, 전투기, 자주포와 전차 등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술 유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아예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기술로 보면 되는 거네요. 이제 뭐 단적으로 보면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인민군들이 와서 기술을 뜯어보려는 순간에 이 핵심 소부장들이 다 망가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안티템퍼링 기술이 우리는 2020년대 들어서부터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미 또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뒤처진 이 사업 추진이 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K방산의 호황기가 202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맞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는 2027년에 글로벌 방위산업 글로벌 점유율을 5%에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기치로 내걸면서 방산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린 채 세일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K방산은 2020년대 들어서 연평균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씩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수출액은 1970년대 방산 태동 이래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와 또 악의적인 폄훼가 방산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에 방산 기업들은 기술이 새어나갈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의 KF-21과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이 국내외로부터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어서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던 것인데요. 이에 국정원이 기업들과 함께 지난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방산 기술을 보호하겠다며 방산 침해 대응 협의회를 발족하고 방산 기술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유출 대응이 미흡하다며 토종 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방산 기술 보호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유관 기관들이 최첨단의 안티템퍼링 연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네, K방산이 점차 확장을 해 나갈 때그 기술도 잘 지켜내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안티템퍼링이 향후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방산 기업들이 이제 기술 탈취에 마음을 졸이지 않고서 유럽이나 북미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로도 너도나도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힘을 쓸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끼리 혹은 업체끼리 무기를 사고 팔 경우에 매매 계약서에 기술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판매국이나 판매업체가 구매국 혹은 구매업체 방문해서 무기체계를 분해했는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 건데요. 해체한 것이 적발이 되면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거나 후속 물량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에 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사들였을 때 미측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전투기를 뜯은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를 납품할 때 종종 안티템퍼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우리 업체들이 미국처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의 절충 교역을 이용해서 외국에 무기를 팔고 있는데
안티템퍼링이 부재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티템퍼링이 국산 무기들에 쓰이게 된다면 시장과 제품이 한층 다각화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군 당국뿐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티템퍼링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방산 기술 보호라는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업체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국가기술품질연구원과 지난해부터 안티템퍼링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영향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방산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안티템퍼링 또 개발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